켰고요. 끌어당긴 타고 자 심판 받았어요. 이 상황은 파울입니다. 심판이 바깥쪽에 있었죠. 심판의 위치 합의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은 패어버리고 지금 심판이 맞았기 때문에 이건 인플레이입니다. 인플레이인데 1루지자 한유섭 선수가 뛰지 않고 베이스에 있었기 때문에 한유섭 선수는 아웃이 되고 3루지자는 홈을 대고 투아웃에 1, 3루에서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. 이 뭔 개소리야! 한유섭 선수가 억울해하는 부분은 페어라고 선언을 했으면 1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없었겠지만 그렇죠. 홈을 보면서 한유섭 선수는 이동을 하지 않았고 네, 만약 여기에서 이후에 조금 좀 시간이 걸리긴 했네요. 그렇죠. 예. 이 상황에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